안녕하십니까. 몽키 티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드디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3일째 강의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세 편을 다 찍으려고 하니까 새벽이 힘드네요. 네. 그래도 우리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시고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저 역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1편과 2편 스윙 그리고 타이밍 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1편과 2편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3편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더 높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3편은 뭐죠? 3편. 네. 3편은 바로 밸런스에 대한 강의죠. 밸런스. 제가 최근에 뭐 밸런스에 대한 강의도 한 두 편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네, 두 편 정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들고 왔습니다. 네, 우선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강의를 시청하시고 난 후에 눌러주신 분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이 1편 스윙편과 2편 타이밍편을 시청하셨습니다. 하고 오신 거 맞죠? 안 하고 오신 분은 지금 빨리 창 닫고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그거 보고 오십시오. 예,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몽키 테니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꼭 테니스 잘 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꼭 1, 2편을 시청하고 오십시오. 자, 3편 밸런스죠. 밸런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스윙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스텝, 타이밍, 그 다음 거리감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말 심오하게 연구한 게 바로 밸런스였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테니스도 좀 나아진 것, 제 생각에는 나아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테니스가 요즘. 자, 밸런스는 제가 아까 2편에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타이밍은 공과의 거리감과 스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럼 밸런스는요? 공과의 거리, 그 다음 스텝, 타이밍, 스윙이 제대로 만들어져야지만 완성되는 것이 바로 밸런스죠. 물론 테이크백을 하면서 공치기 전에도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공을 치면서도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팔로 스루를 하고 난 뒤에도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스의 이 난이도는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선수들 뭐 이런 타이어 같은 끼고 이런 밸런스 훈련하는 것들 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세계적인 선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코비치 선수 준비 자세 할 때 밸런스 잡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잡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제가 나중에 또 차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밸런스인데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밸런스를 알려드리고 싶은 강의는 인위적인 밸런스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예, 인위적인 밸런스를. 여러분들은 자꾸 공을 치면서 인위적인 밸런스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인위적인 밸런스를 만들게 되면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혹은 스윙까지가 굉장히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또 시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인위적인 밸런스. 공을 조금만 옆으로 빼주세요. 빠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잡는 게 인위적인 밸런스죠. 좀 더 빼주세요.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그죠? 자. 빠지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자, 오픈 스텝을 해도 이렇게. 자, 좀 더 제가 중급자 동작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중급자분들, 잘 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빼줄까요? 자, 옆으로 가는 거죠. 중급자분들이 하는 인위적인 밸런스죠. 뛰어가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죠? 이렇게 치려고 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이 강의는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쫓아갔으면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공이 앞으로 짧게 떨어졌으면 앞으로 뛰어가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공이 길게 왔으면 몸이 뒤로 가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앞뒤 좌우에 대한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2탄에서 좀 더 그 공과의 거리감을 맞출 수 있는 스텝을 하기 위해선 넥스트 스텝이라는 걸 꼭 배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넥스트 스텝이 적용된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공이 옆으로 빠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빠지는 걸 내가 다시 이렇게 당겨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벌써 이쪽으로 쫓아가고 있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셔야 되죠. 대신 제가 나가면서 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갔지만은 오른발을 디딜 때 어떻습니까? 상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죠. 결국 밸런스는 사람 신체 구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쪽으로 머리가 임팩트 때까지는 머리가 들어가는 게 맞죠. 자, 공이 빠지는 걸 갖다가 머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공을 임팩트를 맞출 때는 머리가 들어가고 공 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다시 세워주는 게 여기서 오늘 핵심 포인트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이 빠지는 거를 나가면서 맞기 전에 벌써 밸런스를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임팩트까지는 머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되려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 스텝이 꼭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짧다면 자, 짧은 공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내가 머리가 앞으로 들어가겠죠? 자, 짧은 공으로 이렇게 뛰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가 약간 앞으로 또 기울어집니다. 자, 짧으면 머리 앞으로 기울어져서 칠 때 다시 또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상황에 따라 엄청 많이 잘라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샷도 있지만 그건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어느 정도의 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스윙이라면 자, 뛰어 들어갈 때는 머리가 들어가다가 칠 때는 세워야죠. 그죠? 자, 그리고 길게 오는 거. 길게 와서 길게 오는 것은 머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길게 오는 거.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머리가 뒤쪽으로 머리가 가다가 치면서 또 밸런스. 그죠? 제가 이 머리를 뒤로 넘어갔다가도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짝대기. 예. 제 머리에서 예, 다리 끝에까지 일자의 작대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연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앞, 뒤, 좌우. 그 다음 대각선 앞, 대각선 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옆에서 카메라를 보셨을 때 제가 옆으로 뛰어가면서 발을 이렇게 잡았으면 발이 넥스트 스텝, 이 발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일로 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죠? 예. 자, 밸런스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공이 날아와서 내 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밸런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공이 옆으로 빠지는데 옆으로 빠지는데 쫓아가서 발을 이래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죠. 자, 옆으로 빠지는 건 발이 옆으로 가면서 차야지만 지금처럼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내가 옆으로 가지만 공이 좀 짧아서 대각선으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뛰어갈 경우에는 왼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앞은 또 앞, 왼쪽은 왼쪽, 또 몸 쪽으로 트는 거는 또 밸런스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좀 밸런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나요? 오늘의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밸런스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나의 밸런스, 즉 내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물론 양쪽 어깨의 밸런스도 있고요. 하체의 밸런스도 있지만 머리가 사람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우니까 머리의 밸런스를 축으로 두고 스윙을 휘두를 수 있는 네,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임팩트의 정확성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편인 체계적인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선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번 저희가
장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추석 연휴 동안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죠? 또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있으니까 주말까지 여러분들 가족들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자, 저희 몽키 테니스는 이렇게 늘 우리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동호인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